할렐루야. 아멘. 보좌의 망대 세우는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나에게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고 은혜고 축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서밋타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237과 땅끝까지 증인되시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서밋타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며 지금 다 같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내 현장과 237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나의 전도자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